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죽음의 사신이 온 애굽 전역을 두루 다니며 모든 장자를 죽이던 그날 밤에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다 해서 지나갈 유, 넘을 월,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이 6일 남았을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흥겨웠던 잔치 자리가 갑자기 어색해지고 가론 유다가 여인을 꾸중합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그걸 팔아 구제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었겠나.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던 예수님, 그분이 오히려 이번에는 그 말을 저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이 말이 굉장히 어둡고도 엄습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33살 청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요. 그리고는 또 보탭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왜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할 것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압니다. 전후 좌우의 사정도 압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것에 대하여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다니에서 벌어진 잔치, 예수님을 초청해서 벌어진 그 잔치는 초청한 사람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또 짐작도 못했겠지만 사실은 일주일 후에 유월절에 세상 만민을 위해 속죄제물로 죽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음식장만 하느라고 부산했던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벌써 눈치를 챘습니다.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깨닫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기 평생에 모았던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부으며 심란한 스승의 마음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정을 몰랐던 유다는 한 주 후에 일어날 일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심란해 하시는 스승의 심정이나 그런 예수님을 위로하고 장례를 준비하던 마리아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앞에 낭비하고 있는 향유의 액수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낭비다. 엄청난 낭비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바로 waste. 1956년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포함해서 5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짐 엘리엇, 그는 크리스천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탁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에콰도르의 악명 높은 부족인 아우카족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부족은 단 한 번도 외부인을 받아들인 적도 없었고 외부인을 보자마자 무조건 죽여왔던 식인종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가자마자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린 다섯 명의 청년 선교사들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그 너무 무모한 희생이야. 가면 죽을 게 뻔할 텐데 왜 가? 너의 결단은 존경하고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이건 아니야. 절대 가서는 안 돼. 하지만 다섯 명의 젊은이들은 아우카족을 향하여 소형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도 그들에게서는 소식이 없자 선교 본부가 확인하려고 떠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과 도끼로 무참히 살해된 청년 다섯 명의 시신이 물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겐 각각 다 권총이 한 자루씩 있었는데 한 사람의 권총에서도 총알이 발사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방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죠. End of Spear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떠나기 전에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들이 공격해오면 총으로 쏴서 방어하실 거죠. 그때 그 아빠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그들은 우리가 총을 쏴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단다. 그리고는 그렇게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훌륭했던 청년 선교사들이 무참히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당시의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열 페이지나 되는 분량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머나먼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한번 해본지 못한 채 개죽음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 긴 사설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waste. 300데나리온 가론 유다가 계산했던 그 옥합 속에 담겨져 있던 향유의 값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은 거의 노동자 1년치 연봉인 셈입니다.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유다가 화를 낸 것입니다. 저걸 한순간에 써버리다니 말도 안 돼. 구제비에 썼더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겠나.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사실은 유다만 화낸 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분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영어 번역에 보니까 Why this waste? They asked NIV. 어떻게 이런 낭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곰곰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라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엄청난 낭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의 말에 반기를 들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요즘 만일 마리아와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찬성하기보다는 비난하는 대열에 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란 말인가? What a waste. 우리의 말일 거예요.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한 편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러 위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탄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저 죽어 마땅한 놈들을 위해 죽으러 간다고요.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죽어 마땅한 저놈들을 위하여 죽으러 가신다고요.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보다 세상에 그보다 역사 속에 그보다 더 헛된 낭비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보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이것은 너무나 쓸데없는 낭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낭비였을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니었을까요? 1956년 그때 살해되었던 짐이 엘리엇 선교사의 젊은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너무 불필요한 낭비 아니었던가요? 그러자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젊은 사모 엘리자베스는 기자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을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을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5년 뒤 엘리자베스는 다른 순교자의 아내들과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아우카족을 찾아갔습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 부인들과 아이들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중에 아픈 사람을 돌보며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장의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고 왜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 이토록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때 비로소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남편도 여기에 왔었고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우카족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분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든 그분을 우리도 믿자. 결국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아우카족 청년은 나중에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해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들 중에 두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히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감히 낭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어찌 우리의 좁은 시야와 어쭙지 않은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건 낭비야 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비단이 잔치집에서 깨어진 것은 마리아의 옥합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깨어지셨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로 부음을 받던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깨뜨리시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세상 죄를 지고 죽어가는 어린 양에 대한 장엄한 장례 예식장이었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께 대한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과 희생과 헌신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한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지성소 휘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에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수고 깨뜨려 인간 피조물인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속죄 제물이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울부짖으며 고백하던 이사야의 예언은 사실은 피 흘리며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마땅히 올리고 통곡해야 할 우리의 외침이어야 합니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마칠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고난을 주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습니다. 그가 책망을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 우리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인의 몸이 찢어질 때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찢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요. 예수님께서 깨어지시고 부서지시고 찢어지셨을 때 우리 인생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깨어짐의 영성, 부서짐의 영성, 비움의 영성, 찢어짐의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주님을 닮으려면 깨어져야 합니다. 찢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깨야 합니다. 교만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찢어지는 아픔과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깨지는 길이고 비우는 길이고 부서지는 길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철저히 부서진 사람만을 쓰십니다. 능력 없어도 됩니다. 재주 돈 없어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은 사람,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쓰실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깨지지 않은 채 유명해지는 사람입니다. 부서지지 않았는데 높아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참 어지러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교회 안에도 유능하고 믿음도 좋은데 실력도 좋은데 깨지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는 철저히 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깨어지는 것, 부서지는 것, 찢어지는 것, 죽음보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열망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부수어 주소서, 깨뜨려 주소서, 성령의 불망망이로 내 자존심, 교만, 내 이기심,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나의 육적인 욕망들, 생각들 완전히 잘게 부수어 주시옵소서. 욥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곱에게 21년의 잡초 같은 삶이 없었다면, 모세에게 40년의 처절한 고독과 기다림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13년의 한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고 썩어야 열매가 맺힌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며 부서지는 길이 바르게 쓰임받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기 원하신다. 나의 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만 된다. 그렇게 믿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전에는 전혀 몰랐던 찬양곡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저 컴퓨터를 켤 때, 설교를 준비할 때 계속 배경음악으로 들었습니다. 바다에 뜨는 별, 김소엽 씨, 최용덕 작곡,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아가 푸르른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나는 바다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피를 삭혀 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겨 하늘의 그 영혼 비추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온을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가 되어서 모든 부피를 삭히어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되리. 와, 좋은 찬송이에요. 함께 부르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그건 안 불러요. 그러나 마지막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는 심정으로 같이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도 안 돼.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뒤로 나의 죄 대속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아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모은 향유 옥합 깨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했던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 십자가를 앞둔 스승의 마음, 마리아의 스승을 향한 깊은 뜻, 그 어느 것도 헤아리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집착해서 여인의 희생을 비난했던 제자들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거룩한 절기에 우리가 얼마나 더 깨워줘야 할지, 얼마나 더 철저히 부서지고 찢어져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